시간에 우리나라 지하철의 광경입니다. 지난주에도 예? 최소한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퇴근 시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붐비는 곳에서 저렇게 밀착된, 여기 지금 비교가 안 되죠, 여기하고는. 그것도 자동차 공간이나 높지. 요 좁은 곳에 뛰어가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의 거의 38%가 지하철로 출퇴근해요. 물론 지난주에는 조금 두려워하는 사람 안 탔을 수도 있어요, 지하철을. 그런데 저게 우리 광경입니다, 지하철. 근데 지금 지하철을 총 지배하고 있는 서울교통, 서울시에서 붙여놓은 공문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놨는지? 이렇게 써놨어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해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역사 및 전동차 내 소독주기를 단축하고 확진자 발생 시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쓴 거예요. 교회보다 한 100배는 더 전파 위험이 높은 지하철. 서울시에 사는 사람이 아침 출근 퇴근 평균 지하철 출근 시간이 2시간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101분인가 그래요. 서울은 2시간이 넘어요. 그럼 지금 서울 이 예배 드려봐야 1시간 반이 채 안 되는데 예? 저 우리 교회보다는 몇십 배, 100배 이상 더 전파 감염이 위험이 높은 지하철을 내일도 또 운행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또 운행할 거예요. 그런데 저기는 저렇게 써 있어요. 정부 안내문에는. 염려하지 마시고 지하철 타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만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만.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 직장에 갑니다. 제가 한번 직장 앞에 이렇게 나가봤어요. 갈 일이 있어서. 물론 인터넷 회사 몇 군데 집에서 하는 데 있어요. 자택근무하는 데. 대부분의 직장은 나갑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 다 나가시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책상을 놓고 함께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일했어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 내려가서 우리 식당보다 훨씬 더 밀접한 곳에 등을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식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거기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번졌다는 뉴스는 없어요. 지금까지. 예? 저기 저렇게 써 있잖아요. 제일 감염 위험이 높은 지하철에 안심하고 타라는 정부에서 안심하고 그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 이거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중요하니까 돈 버는 일이고 경제는 돌아가야 되니까 이건 해야 되지만 예배는 안 드려도 되지 않느냐. 여기에 교회 목사들이 왜 춤을 추고 예배를 탔습니까? 그러면 예배는 정말 안 드려도 되는 겁니까? 이제까지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돈 버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난 묻고 싶어요. 난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개신교 역사, 선교 역사 이래로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은 경우 처음입니다. 지금 그것도 거의 가능성이 없는 전파의 가능성이 없는 이유로 사회적 압력에 굴복했어요. 저는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목사로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예배의 압력을 받을 때는 북한의 김정은 공산집권이 내려오면 예배 못 드린다. 핍박을 받는다. 이 생각만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일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날이다. 가장 어두운 날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대체로 중소형 교회들은 많이 드려요. 좀 규모가 있고 그런 교회들 다 안 드립니다. 예배를. 제 아들이 다니는 교회도 물어봤어요. 니네 어떻게 하냐니까. 오늘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립니다. 거기도 좀 큰 교회예요. 1,000명 정도 모이는 남대문에 있는 큰 교회인데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립니다. 금요일 기도 다 드렸다. 금요일에도 기도해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명성교회 부목사님이 해피리면 그때 그 병원에 상이 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언론에서 까기 시작합니다. 명성교회를. 안 그래도 명성교회가 좀 찍혀 있었잖아요. 세습 관계로. 예? 엄밀하게 말하면 세습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공동의 투표로 뽑았으니까. 예, 민주적인 절차로 뽑은 거죠. 아들이 됐지만. 뭐 나도 그것도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 난리가 났어요. 2,000명이 드리는 예배에 예배를 드렸고 이 목사가. 목사니까 저 앞에 서가지고 다 인사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인사를 했고 그 전주일 교회 다 출퇴근했고 다섯 가정을 개인 가정 신방했고 이 사람 이비인후과를 갖고 동선을 완전히 다 공개를 했더라고. 그 14일이 지났습니다. 14일. 엄청 기도했어요. 남의 기도. 남의 기도지만은 하나님 이거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예? 여기서 만약에 저 교회에서 이게 확산됐다고 나면 진짜 교회는 못 드립니다. 이제 이 교회는 이 사회 좀비가 됩니다. 우리 교회 일이 아니지만 나랑 뭐 관계도 없는 교회지만 또 소망교회 성가대 한 명 섰다 그러잖아요. 예? 성가대에 서가지고 지금 확진됐다는 얘기 아무도 없어요. 다 받았는데. 두 교회를 해서 진짜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했지만 그 이상 기도했어요. 정말로. 모릅니다. 인간의 일은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데서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 걸렸다면 지금 없잖아요. 14일 동안 했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1시간 반들이 같이 찬양을 한다고 이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습니다. 신천지 정말 여러분 정부 발표대로 한 사람 31번이 교회 가서 예배 들어가서 그게 다 퍼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불가능해요. 신천지 전문가 들이 나 인터뷰도 하고 그러더라고. 연구하는 사람 이번 구정을 전후해서 우한이나 중국에서 신천지 사람들이 상당수 들어왔답니다. 한국으로 명도새로. 예?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복균자였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또 때마침 그때 그 사기꾼 누구야 이만희 그 형이 또 죽어가지고 거기 또 장례식이 벌어져가지고 거기 또 예? 왔다 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관계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거기 숙식도 했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뿐만 아니라 신천지는 여러분 합숙을 해요. 지금 비밀 합숙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집 나온 청년들 특별히 이 신천지는 수사해야 돼요. 그 엉터리 같은 소리 정부에서 하지 말고 수사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게 대구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대구 중심으로 지금 막 주로 확진되는 거 보면 가족들이에요. 같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지하철을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정부에서 걱정하지 말고 에? 안심하고 지하철 타고 댕기라 그러는데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요. 거기에 왜 교회가 거기에 왜 교회가 춤을 춥니까? 거기에 왜 교회가 교회는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출발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이는 곳에는 내가 함께 하리라. 우리 신학적으로 거기서 교회론이 출발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두 명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것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한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목사들이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왜 삶 속에서 안 나타나요 설교가? 거짓말입니까? 그냥 강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내가 뭐에 써놨으니까 다 읽어보세요 한번. 예?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무적행에서 귀신들이 수천만 수억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마에 인친 자들은 괴롭히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린 두 가지 선택해야 돼. 성경 말씀이 그냥 고대 종교 문서인지 진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부터. 진짜로. 진짜로 물어봐야 돼요. 중세 때 내가 인터넷에 읽어보니까 670년 전에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어요. 그 이제 몽고인들이 쳐들어오면서 그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 시체를 그 포구 같은 데 싸가지고 집어 던졌습니다. 저쪽 성으로. 그러니까 그 시체들이, 보균을 가진 시체들이 들어왔는데 쥐들이 그걸 가해가 쥐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옮긴 거예요, 유럽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롱을, 기독교를 조롱하던 사람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야, 흑사병 때 근거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래서 치료해달라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들이다 흑사병 걸려서 다 죽었다. 니네 신한테 가서 예배해봐라. 치료해주나.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이럴 때 교회가 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배 드릴 테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안타까워요. 물론 이런 경우는 우리 한국교회 선교일이 처음 당해보는 일입니다. 지금 저도 당황했고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당황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 예? 인터넷 예배 눈 가리고 아웅이죠. 눈 가리고 아웅. 안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럼 앞으로 성도들이 다 인터넷 예배 드려도 됩니까? 코로나보다 더 급한 상태가 많습니다, 사람들. 사업이 망하고 직장 가야 되고 이런 일 해야 되고 저런 일 해야 되면 다 교회 안 와도 되고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켜가지고 그럼 예배 드린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급한 일이 많아요, 이 세상에. 예? 그래도 되는 거냐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건 쉽게 막 결정한 일이 아니다. 내가 대구는 아직 대구는 내가 좀 이해가 돼요. 서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서울에 있는 목사들은.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들을 봤을 때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예? 혹시 우리 교회는 왜 예배 드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을까봐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르더라고. 다 예배 드린다 그랬었는데, 어제 보니까 바꿨어. 왜 바꿨느냐? 저 큰 교회가 안 드린다 하니까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 큰 교회가 하나님인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여러분, 큰 교회에서 우상숭배하면 다 우상숭배 할 겁니까? 큰 교회가 진리예요? 많이 모이는 게 진리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칭찬받은 교회가 소문학 교회인데 작은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 작고 가난한 교회가 유일하게 책망 안 받고 칭찬받았어요. 크고 부자, 큰 교회,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진 라우디게 교회는 맹렬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큰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 판단의 진리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는 다 이미 영상을 만들어서 토요일 날 어젯밤에 올려놨더라고. 내일 11시 되면은 컴퓨터 켜고 같이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리세요. 토요일 날 다 끝내놓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좀 그게 양심에 걸리니까 생중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 혼자 와서 설교하고 그냥 교회에서 생중계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린. 조금 또 어떤 교회는 그것도 좀 마음에 걸리니까 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뭐 중직자 중요한 분들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예배는 멈추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예? 예배를 멈추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소리 들을지 모르니까 교인들은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내가 다 봤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순복음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는 말은 안 하겠지만은 그 교회는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좀 지혜롭더라고요. 이 교회는 목사님이 이런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뭐 대부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생중계하니까. 그러나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람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오라는 거지. 이게.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는 다 방역해놨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교회 특성상 오늘 거의 다 왔을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 아 그래서 이거 100점짜리 대답은 아니지만은 야, 그래도 고심하고 솔로몬의 지혜가 조금 왜 문을 닫아요? 왜 문을 자발적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은 어떡하라고? 예? 왜 문을 다 폐쇄하고 2주 동안 교회 못 옵니다? 예? 여러분 목사 장로보다 신앙생활 믿음 좋은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 장로보다 착각하지 마세요.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워. 내가 이거는 이거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래. 다 당황하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지금 뭐 당황한 가운데 지금 이렇게 대세를 따라가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다. 중세에 말이죠. 이 교황 이노센트 2세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타락한 교황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세 얼마나 발전했어요. 모든 잉글랜드 지방의 헌금도 다 교황청으로 왔으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중세에. 그 돈으로 전부 다 교회 줬죠. 지금 여러분 여행 가서 이태리나 이런 데 가서 만나는 성당들 다 그때 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돈으로 이제 성당 줬으니까 크고 웅장한 건물들은 엄청나게 많고 중세 유럽 사람들은 다 가톨릭 신자입니다. 예? 교황은 권위가 황제보다도 더 높아요. 예? 맞먹어 싸웠잖아요. 이런 사람이. 근데 어느 날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쿠아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냥 신학자가 아니에요. 위대한 신학자죠. 영성도 있고. 이분이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방문을 했어요. 그때 교황이 뭐하고 있었냐면은 교회에 들어온 엄청난 액수의 돈을 세고 있어요. 돈을. 으아 헌금 많이 들어왔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왜 예배드리냐 헌금 걷어먹으려고 예배드리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 주 두 주 빠지면 헌금이 엄청나게 손해보기 때문에 예배드린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잘 모르는 거죠 교회. 오늘 헌금 안 낸 사람은 다음 주에 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예? 그렇게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자 그 토마스 아퀴나스를 보더니 교황이 자랑을 해요. 자랑을. 이보시게 토마스군 이제 교회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그런 소리 할 필요 없네. 이 돈을 보라 이 돈을. 네? 이 돈을 보라는 거야. 이 건물을 보고 이 교세를 보라는 거야.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위대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쿠아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교황님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고 교회는 엄청나게 크게 지고 다 뭐 성도고 그렇지만은 예? 돈이 너무나 많아. 돈이 하나님이 된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니엘처럼 열흘만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고 내가 식물만 먹어도 고기 먹고 있는 저 친구들보다 얼굴빛이 뭐 약해지든지 병이 약해 몸이 약해지든지 열흘만 시험해 보세요. 그렇게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교회도 없습니다. 없진 않아 있어요. 소수의 교회들이. 이것이 제가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 훗날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교회 사가들이 신학자들이 평가할 겁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반드시 신학적으로 우리 평가를 해야 되니까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에요. 예배 중에는 누가 임재해 계신다고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쉐키나라래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중에 임재해 계세요. 그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예배를 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잘 드리면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 혹시 보균자가 왔더라도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예? 주님 믿고 예배 생활하시기를 한 주간도 주님 믿고 택하신 백성을 지켜주시는 주님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안이 와요. 평안이. 불안하면 여러분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불안에 떨다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래요. 교회 사책에 보면. 예? 흑사병이 안 걸렸는데도 너 흑사병 걸린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 불안에 떨다 죽는 거예요. 미국에서 말이죠. 작년에 10월 달부터 올 1월 달까지입니다. 통계가. 작년 세 달 동안에 미국에서 독감에 걸린 사람이 1,500만이에요. 1,500만. 근데 그중에서 8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독감으로. 몇 명이요? 8만 2천 명. 이것도 독감의 일종이에요. 8만 2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나는 미국 교회가 문 닫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1,500만 명이 독감에 걸렸는데. 예? 8만 2천 명이 죽었는데. 경솔한 주일날 예배를 멈추는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된다. 나는 다음 주도 다 안 드린다 그러는데 다음 주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시켜주시는지 안 시켜주시는지 봅시다.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졌다. 한국에서는 돈은 많고 교회는 막 2,700억짜리 줘놓고 어? 자랑하고 나 몇 명 모이는 교회 목사야. 어디 갔어요, 나 하나님? 그 교회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무 간섭 안 하나요? 우리의 삶 속에, 예배 속에 아무 간섭 안 하나요? 아무도 안 찾아오나요, 하나님은? 그냥 오직 우리도 신천지, 저 이단 사이비처럼 거기에 놓여 있나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절대 감염되지 않습니다. 지하철에 써놨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요. 지하철에 써놨잖아, 저렇게. 이렇게 몸을 비비고 이러고 있는데 안전하다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 어떻게 보면 이 오늘 상황과 연결이 돼요. 오늘 제목을 제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실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인간이 쓴 종교 문서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든지 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행동이. 여자 무슨 믿음은 다 가짜예요.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예?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제가 한국 교회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꾸중한 것 같으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 한국 교회 상황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 돈 자랑하지 말고 사람 몇 명 모였다고 자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있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에 연약함이 뭐냐? 뭐 주석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신학 논쟁은. 여기에 연약함이 뭐냐면은 타락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실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실존이 뭐냐? 그것을 오늘 바울은 연약함,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라래요. 연약함. 자, 이 연약함이 뭐냐? 23절 지난주에 이미 공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연약함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구원받은 사람,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은 연약함이 없어지나 이 땅에 살 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을 받은 우리도 여전히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는 탄식하고 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탄식. 지난주 공부했죠. 에? 왜 탄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이 아직 완전히 구원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 구원 받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죠. 부활. 부활. 어떤 목사가 정말 너무나 한심하게 영혼만 구원 받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단이에요. 이단. 에? 그 사람은 이단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정도예요. 뭐가 뭔지 똥 오줌도 모르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몸이 부활하잖아요. 에? 이미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요. 이 몸이 아니에요. 변화. 그때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구원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이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전히 이 고통으로부터 탄식이 있어요. 탄식이. 첫째,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구원받았지만 죽어요. 이 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해요, 죽음을.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수록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교까지 했어요. 믿음이 없을수록 죽음에 대해서 무지장 두려워요. 이런 지금 요즘 같은 데는 막 안 믿는 사람은 별 차이 없이 두려워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연약함이 있어요? 육신을 통해서 오는 병이에요. 병. 예? 병. 뭐 암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죠. 특별히 지금은 이 바이러스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죠. 폐렴은 많잖아요. 폐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많은데 그동안 항생제를 개발해가지고 약을 집어넣어서 치료를 했는데 요번에 새로 생긴 놈은 신종놈이래가지고 항생제가 개발이 안 됐어요. 이제 곧 하나님이 치료약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리고 대구 내가 설교하다 또 생각나면 또 얘기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대구 의사들이 쓴 기사를 제가 읽어봤어요. 지금 치료하시는 분들 훌륭한 분들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막 지원해서 가고 그럽니다. 이 대구 의사들이 한 얘기 어제 들어봤더니 총 확진자의 80%는 건강하답니다. 증상이 없대요. 80%는. 약간 열이 생기면 해열제를 주면 약을 먹고 난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80%, 지금 뭐 대구에 2,000명만 얘기하고 있는데 80%는 자가 면역으로 치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는 좀 중증,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고 병원에 반드시 가서 치료해야 되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래요. 상황은. 상황 그렇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질병.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질병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정신적인 우울증, 불안증 이런 고통들 때문에 탄식할 때도 있죠. 세 번째는 죄입니다. 죄.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이용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도 사랑하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예? 이 세 가지가 연약함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연약함.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도 이와 같은 연약함으로 탄식할 수 있다. 탄식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탄식이 다 구원받을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과 염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실존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미 얻은 구원을 가지고 앞으로 완전히 임할 구원을 소망하면서 주님 재림 때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이겨나가는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다. 실존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연약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믿으면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져요. 억눌려 있어요. 막 코로나 무서워. 똑같이 억눌려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7장 7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는 바울도 탄식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뭐야 이 말씀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내재에 있는 능력으로는 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두려움과 죄악과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 없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겁니다. 기도예요. 기도.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육신 때문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한 것처럼 신앙 고백했잖아. 우리가 매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가 뭐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그 신앙 고백은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맨날 사도신경 강해는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인들에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걸 고백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매일 고백하잖아요. 매주일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가져다 주시는 도움을 얻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요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다 쓰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끌어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똑같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평안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풍부함을 누리면서 살고, 믿음이 없어서 맨날 그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이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질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통로고 생명의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통로예요. 통로. 생명의 통로다. 이거 스스로 문을 닫으면 누가 도와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과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 코로나19 폐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 우리도 두렵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평강이 몰려와요. 평강이. 제가 저 병원에 혈압이 올라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더니 이제 그 의사가 그 삼성병원에서도 유명한 분이에요. 조금 한 여자분인데 내가 그 프로필을 봤더니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하버드대 의대 갔다 오신 그 병원에서도 제일 학력이 좋더라고. 보니까 그분이 제 이제 치료하시는 분이 됐어요. 어떻게. 그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 저 바깥에 대기 중에는 전염이 안 되니까 염려 마시고 상업용하고 나가서 운동하시래. 운동하면 스트레스 올라가니까 운동하래요. 그리고 목사님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도요 그냥 야외에서 드리세요. 야외에서 괜찮아요. 하버드 의대 나온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저한테 지난주에. 이게 저 의사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되겠어요 목사들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끌어다 쓰는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 기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 현대인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형식적인 기도를 해요. 눈을 감고 그냥 하나님. 그래서 딴 생각하다가 개모임 갔다가 한참 하다가 오고 졸고. 정말 기도를 기도되게 하지 못한다. 최소한 한 30분이라도 깊이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고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교회는 커지고 풍성해지고 신도로 많아졌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윗의 장막을 사랑한다 간절히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솔로몬의 성전 또 헤롯 성전 얼마나 큽니까?
다윗의 성전은 없어요. 천막에 천막 쳐놓고 몇 명 가서 예배드린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워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 무려 82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한다 그랬어요. 다윗의 장막.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 우리 같은 형제들의 한국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처음 당하는 일 때문에 잠깐 방황하고 있지만 곧바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이 사람은 살아나요. 기도하면 살아나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이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세요? 첫째, 기도하도록 도우세요. 기도하도록. 여기 돕는다 그 말은 영어로 하면 그냥 헬프, 우리말로 돕는다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상당히 복잡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말하면은 순이라고 하는 전치사, 안티, 여러분 엔타이라는 영어 있죠? 엔티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with entire, 이게 전치사 두 개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람바노마이. 헬라어는 몰라도 되지만 제가 왜 강조하냐면 이 말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저 위에 계시면서 도와줄게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하시면서, 언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예배 중에 계시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도와준다 그런 말이에요. 첫째 어떻게 도와주느냐?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집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 번쩍 들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딱 앉혀가지고 입을 쭉 벌려가지고 딸딸딸 기도하러 만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기도하러 또 오세요? 첫째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의 성경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교훈하시는 게 기도하라고. 아마 여러분이 다 체험을 봤을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내면적인 권고를 통해서 계속 말씀이 생각나고 에?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다 체험하시잖아요. 계속 내 안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환경을 확 뒤틀어 놓고 삶을 뒤틀어 놔서 기도하도록 우리 깨우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기도하도록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여러분이 못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전염병 다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이제부터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오늘 오후 예배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오늘 오후 예배만, 오늘 이번 주일만 쉬겠습니다. 이번 주일만. 이게 이제 우리 주한이 니네 교회는 어떤 자까지 대답했죠. 오늘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린다고. 네? 니네 목사가 훌륭한 목사입니다. 내가 야 오늘 같은 날 예배 드리는 목사님 밑에서 얘가 목회 배우는 건 난 너무 당연하고 생각해요. 너무 당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기도해. 기도하면 말씀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실험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면 안 되지만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매달리면 말씀대로 된다. 그러나 이 권고를 듣고도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 없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도 설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더욱더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기도의 자리로 시간을 더 내서 지금 기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내 백성이 겸비하게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네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설교가 됐어요.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뭘 하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주의 백성들이 이 절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어디 갔습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 그렇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요. 연약함 때문에. 원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연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기도, 엉뚱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건 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보충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충해 주신다. 다시 한번 26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만은 우리 기도가 완전하지가 않거든. 예? 완전한 기도만 하나님에 올라가요. 성령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을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런데 빌바를 알지 못하라 뭐로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떤 학자들이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탄식. 그래가지고 이것을 방언 기도로 설명을 한 사람인데 이건 완전 잘못이에요. 여기는 성령의 탄식이지 인간의 탄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또 기도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기도를 하고 이럴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그림이 요한계시록 8장 3,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성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그냥 공중에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이 기도를 기도 담당 천사가 있어요. 보니까 그 천사장이 금향단, 하나님 하늘재단에 있는 금향단에다 다 담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거기다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담았는데 거기다 뭘 쳐요? 천사가 향을 치잖아요. 향을 합했다 그랬어요. 합했다는 보충했다는 말이에요. 보충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한 기도, 또 우리가 다 드려야 되는데 마땅히 하지 못한 기도도 있죠. 여러분 중요한 기도인데 이런 부족함을 성령님이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에 나오죠. 성령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성령을 알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들리지 않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함께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신비한 이야기예요. 매우 신비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고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로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계속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그냥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성숙시키셔서 성령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린 신자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막 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래요. 부족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알기 때문에 다 보충해서 하나님께 올려주셔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해야 돼. 성령님은 계속 이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이제 그 말씀이에요. 가르쳐 주신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간단하게 말하면은 첫째 주기도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해.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이 초월하지 않았으면 구원은 불가능해. 하나님의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남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주에게 얘기하는데. 에?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지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입을 벌리고 그런 얘기야 주문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두 번째,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줘요. 기도문은. 제일 먼저 뭘 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뜻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 눈 감자마자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 그래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라든가 다른 사람과 만남 속의 관계라든가 죄악의 문제라든가, 그죠? 주기도문 언제 하는 기도를 하랬어요? 아침에 하는 기도를 하랬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이 하루 동안에 일용할 양식과 또 다른 사람과 만나잖아요. 수없이 이 관계에 거기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도록 또 마귀에게 시험에 지지 않도록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순서가. 그 자기 개인 기도할 때도 이 세 가지 기도가 항상 여기 있어야 돼. 돈만 달라고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에다 다 써먹고 기도 끝내지 말고 세 가지 균형을 잡아야 돼.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세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물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채워주시지만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27절에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게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성령님이, 또 하나님은 성령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삼위일체 한 분이시잖아요. 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다 쓰라 그랬어요 제가. 혹시 그런 것이 사회에 무슨 거시거리가 될까 봐 마스크를 다 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십니다. 예? 임재해 계세요.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집에서 꿇을 때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이 주님을 믿고 이 어려운 시기를 평강 가운데 극복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 연약함 때문에 잘못 것까지도 다 보충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땅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교만했지만, 뭐 인공지능이 어떻고 떠들어댔지만 바이러스 하나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 회개하고 철저히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우리 대구 경북지역, 또 중국 세계 고통당하는 분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